여러분들 일단은 미리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들 라라라라라 조금 이따 여기서 먹방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차도 데리러 가볼게요. 다라다라다라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다. 지금 처제 데리러 가고 있거든요. 처제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장 보러 간 다음에 그 다음 집에 가서 바로 캠핑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옥상 이쁘게 꾸며놨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원데이 키즈 메들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파도 찾아헤매도 나를 버려. 어디에요? 지금 가고 있어. 10분 남았어. 어디쯤? 어? 10분 남았어. 나 끝났는데? 지하에서 기다려. 거기 주차장에서. 예. 나 이런 남자이니까 그래도 나 조금은 기억해줘. 와우 예. 여보세요? 자기 엄마 온대. 어 알았어? 이 눈이 다시 내리는 날에 그대 보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그대를 잊고 살아가죠. 함께 이 길을 가. 알았어 안 부를게. 이 노래 들어야 돼 진짜. 이 노래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 말도 안 돼. 너 이 노래 모르지. 이 노래 근본 노래야. 이 노래 모르는 남자 만나지 마. 내가 야 그럼 너는 호응 잘해주던가. 너는 호응 어? 동작 아름다운 바닷가 하얀 모래. 아 근데 발라드적이다. 갑자기 이 노래 들으니까 흥이 생기겠냐? 감성이 젖었는데? 감성이 젖었는데 흥이 생기겠어? 삼겹살 혹시 어딨나요? 생삼겹으로 가야 되나? 오겹살. 오겹살이랑 삼겹살이랑 뭔 차이지? 오겹살이랑 삼겹살이랑 뭔 차이예요, 근데? 삼겹살 먹자, 그냥. 몇 개 담아야 될까? 그냥 한 다섯 명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개 정도 하면 될까? 한 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개요? 근데 나는 킹이 크니까 다섯 개. 요즘 사람들 그거 한 개 다 드시는 분도 있고. 아, 진짜요? 큰 거 아니에요? 어, 난 거 같은데? 그럼 하나 더. 넉넉하게 여섯 개 할까? 남으면 또 뭐 해먹으면 되겠지. 이제 또 뭐 사야 되지? 또 뭐 사야 될까? 소시지 구워 먹으라고요? 어 이거 사자. 아 비빔면 삼겹살에 비빔면 사야 돼. 아 맞아 마늘. 와 쎘다. 마늘을 뺄 뻔했다. 막창도 사라고요? 아 근데 그냥 좀 시켜 먹는 게 낫죠. 아이고 천 개 고맙습니다 형님. 자, 일단 빨리 리액션. 1, 2, 3, 4. 1 스텝, 2 스텝, 3 스텝. 우후! 1, 2 스텝, 2 스텝, 3 스텝. 우후! 야, 너 반응 미적지근하대. 빨리. 감사합니다. 표현해, 빨리. 감사합니다. 표현해. 내일 데려다 줄게. 우후! 야,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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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스텝, 2 스텝, 3 스텝. 우후! 오케이, 잘했어. 그래 먹어 가자 우야호. 자 여러분들 옥상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2층으로 딱 올라오시면 와우 빵띵. 와우 와 여기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짜잔. 어때요 여러분들? 오~ 여기 근데 조명을 안에다가 해야 돼. 이거 좀 들어봐봐. 이거를 안에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봐.
아, 선이 좀 짧나? 어머! 아, 선이 짧네. 이 정도? 오, 좋다. 어때, 지금? 어, 여러분 어때요, 이거? 발조. 우와! 오! 빨리 말로 와보세요. 이거 양 예쁜 것 같고 이모는 이겼다. 그래. 왔다. 올라오세요. 와. 야. 아니, 진짜 완전 진짜 캠핑이다, 이거는. 맥주 먹어도 돼요? 어, 먹어. 아, 근데 식구는 걸어야 돼. 야, 먹지 마. 왜? 그럼 저기 또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아. 오호. 어떡할까요? 어? 그래, 오늘 먹지 말자, 술.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근데 너 술도 못 마시면서. 그러니까요. 딱 하나 먹으면 안 먹을 거면서. 노동장장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아, 고기 제가 삼촌, 제가 구워줄게. 아, 불편해. 내가 서서 굴게. 제가 굴게요, 제가. 아, 내가 굴게. 아, 제가 굴겠습니다. 아유, 앉아. 아유. 역시 사위사라는 장모님입니다. 맥주 안 먹으면 어머니가 굽지 말래. 그럼 이거 10%만 하면 못 걸어가는 건가? 나 그때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마음대로 해라. 먹으려고. 야, 갖고 와요. 치즈 구워볼게. 치즈. 어머,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녹아버려. 이거 엄마. 맛있대. 맛있어. 치즈 맛있대. 구우면 먹을 사람. 아. 자, 우리 드셔보. 삼겹살이랑 같이 끊어서 드시죠. 여름이 왔다. 야, 이단 이거 좀. 너 어디서 짜는 게 돼? 마늘. 마늘 너무 달게 한 거 아이가? 야, 치즈 이거. 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정말 여러분. 고마워. 아, 여러분도 어때요? 여기서 이제 게스트들 막 불러도 되겠다. 여기 현수막으로 좀 공공간 좀 메꾸자. 참치선망님이 별풍선 만 개를 선물했습니다. 그한다이. 왜? 만 개요? 형님, 잠깐만요. 만 개요? 형님. 아니야, 우리 왜들 이래? 안 되겠다. 축제를 들어야겠다. 누구라? 저기 엄마가 있잖아. 우리 어. 집에 그때 자기가 역겜 불렀었잖아. 어. 그때. 야. 근데 이제 예스. 그래서 말하세요. 관리 안 했어. 관리 안 했어. 어, 아니 그냥 왜 집에 여자를 들이냐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어. 아, 앞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 우승하면 오마카세 같이 가셔야죠. 진짜? 결승 끝나고 같이 가시죠. 1등 해야 되잖아. 아, 사이 못 믿으십니까? 화이팅! 진짜 보기 좋은 가족인의 히읗. 아이고, 우리 김까마귀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래? 너네 먹는 거 찍는 건데 왜 너네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연애 얘기? 케이크 얘기 하고 있었는데. 케이크? 근데 너 왜 울어? 하프 먹으라니까. 거짓말 치지 마. 야, 누가 괴롭혀? 말해. 딱 말해. 이 멍청아들! 어, 저는 정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들, 영상들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언니.